유위, 즉 정치상의 법도와 규칙을 남발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기묘한 술책으로 군사를 부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무엇보다 청정무위, 즉 맑고 깨끗하게 인연을 따라 자연스레 행하는 원칙으로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 내가 어떻게 그러하다는 것을 알겠는가? 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서이다. 천하에 금지하는 명령이 많아지면 백성들은 더욱 혼란에 빠지며 군주가 간교한 술책을 많이 부리면 세상에는 사악한 일들이 더욱 크게 일어나고 형벌이 가혹하면 할수록 오히려 도적은 더욱 기승을 부린다. 그러므로 성인이 이르길 군주가 무위, 즉 인연을 따라 자연스레 행함으로 백성들은 절로 천지자연의 이치로 만물을 만들어 기르고 군주가 청정함을 좋아하면 백성들이 절로 바른 길을 가게 되며 군주가 성가시게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절로 부유해지고 군주가 욕심이 없으면 백성들이 절로 순박해진다. 나라의 정치가 어수룩하면 그 백성이 순박해지고 나라의 정치가 까다로우면 그 백성이 교활해진다. 복은 화가 숨어 있는 것이요 화는 복이 기대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그 끝을 알겠는가? 복과 화는 무상, 즉 늘 변하는 것이다. 옳은 것은 다시 그른 것이 되고 선한 것은 다시 악한 것이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같은 이치를 알지 못해 갈팡질팡 하는구나. 성인은 반듯하지만 깐깐이 남을 힘들게 하지 않고 예리하지만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으며 솔직하지만 남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빛나지만 눈을 부시게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타고난 심신을 갈고 닦는 데는 지식과 욕망을 아끼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군주가 바로 이처럼 지식과 욕망을 아끼면 보다 일찍 도를 쫓을 수 있다. 보다 일찍 도를 쫓는다는 것은 보다니 덕, 즉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을 쌓음을 말한다. 부단히 덕을 쌓으면 능히 해내지 못할 것이 없다. 능히 해내지 못할 것이 없으면 그 능력의 끝을 알 수 없다. 그 능력의 끝을 알 수 없으면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 이처럼 나라를 차지해 다스림을 무위자연의 도로서 하면 오래도록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이를 일러 뿌리를 깊이 뻗고 단단히 내려 길이길이 사는 이치라 할 것이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듯이 해야 한다. 한편 군주가 무위자연의 도로서 천하를 다스리면 귀신도 해코지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귀신과 사람, 성인과 백성이 어우러져 마침내 그 덕이 만백성에게 돌아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다. 큰 나라는 강물이 아래로 흐르듯 몸을 낮추고 고요하여 부드러운 모성처럼 천하 만인이 모여드는 곳이 되어야 한다. 모성은 늘 고요한 부드러움으로 부성을 이기니 그것은 모성이 그 고요한 부드러움으로 인해 자연스레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게 겸손할 수 있으면 작은 나라의 신뢰를 얻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겸손할 수 있으면 큰 나라의 신임을 얻을 수 있다. 요컨대
겸손함으로 타인의 따름을 얻고 겸손함으로 타인의 기름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큰 나라는 단지 작은 나라를 복종시켜 이익을 취하려 할 뿐이구나. 무릇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각자 원하는 바를 얻는 과정에서 큰 나라는 더더욱 겸손하여야 한다. 도란, 만물의 근원으로 선한 사람이 보배롭게 여기는 것이요 선하지 않은 사람도 도를 따르면 선함을 얻어 스스로를 보존할 수 있다. 선한 사람의 아름다운 말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 아름다운 행동은 사람들로부터 떠받들어진다. 또한 사람들 가운데 선하지 않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도가 어찌 그들을 버릴 리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천자가 즉위하고 삼공이 취임할 때 비록 먼저 아름들이 큰 옥을 바치고 이어서 내필에 말이 끄는 수레를 바치는 봉헌의 예를 행하지만 차라리 단지 이 도 하나를 바치는 것만 못하다. 예로부터 이 도를 그토록 존귀하게 여긴 까닭이 무엇인가? 구하는 것이 있으면 도의 의지에 얻을 수 있고 죄가 있으면 도의 의지에 면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바로 그런 까닭에 천하 만인에게 도는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이다.